이전에 있었던 뭐 다른 일들을 정리한다는 느낌? 찍고 있는 거야? 어. 대중교통이 좋아? 아, 대중교통이 좋지. 내가 운전할 때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안 하네. 정말? 응. 정말? 그럼. 귤나무가 있네. 어, 너무 귀엽다. 귤나무 사가지고 이거 바로 먹으면 참 좋겠다. 얼마지? 55,000원? 맛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 아... 왜? 귤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귤 바로 따먹고 좋잖아. 그렇지. 전문시장 1번 출입구다. 민물새우. 뭐야? 바지락. 기절낙지. 전어도 이렇게 가네. 엄마, 아, 맛있겠다. 돌문어. 바지락을 사가지고. 칼국수를 끓여 먹자. 오, 새우 움직이네, 돌리게. 무서워. 볼까? 맛있어 보이는데? 오, 맛있어 보인다. 저 초록색은 뭐지? 저건 깻잎. 아, 이 초록색. 저거? 식갓 이런 건가? 안녕하세요, 땡국이요. 튀김 이런 거 사갈까? 맛있어 보인다. 오, 이거 한번 와보고 싶다. 여기는 아마 커피와 파스타를 같이 하겠죠? 그치. 옆에 이 빌라도 되게. 언제 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피자, 파스타.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소스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들고. 수프. 와, 진짜 한번 와보고 싶은데? 한번 오자요. 그럴까요? 이런 옛날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 분위기가 이제 동은 다 정비돼서 사라지는데 여긴 아직 옛날 분위기가 좀 남아있어요. 네. 이쪽엔 특히나 이제 금정역은 이제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라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개발을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타운으로 이제 밀어버리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아직까지 약간 이런 특이한 동네 분위기가 좀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 옛날 느낌 나서 좋은데 비싼가? 비싸진 않습니다. 이 동네는 뭐 금정역, 이 환승역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있지만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존댓말을 해? 찍는 것 같아서 존댓말 했어. 아. 야! 야! 야호! 옛날에 나 살던 분위기. 그런 느낌인가요? 어. 이쪽으로 가면 뭐 있어? 이제? 이제, 금정역 근처에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중국 음식점 거리가 있잖아요? 저 앞에. 빨간 간판. 네, 정확히 말하면 중화 요리가 아니라 중국 음식점. 오. 중화 요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진짜 뭐야?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죠. 뭐지? 집인가? 지금 저 앞에 보면 빨간색 간판 어서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아, 지금 이거 찍고 있다. 아, 이 집이구나. 어서 오세요 돼 있네 진짜. 아,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따뜻한 거 뭐 먹고 할까? 그거 먹을까? 그거? 마라탕? 마라탕?
면 영수증을 라면도 팔 거야. 어. 맛있어 보여. 오, 미장경. 여보, 이거 봐봐. 연무대행 봐봐. 위장경도 있어. 저런 거를 대놓고 이제 할 정도면 참. 많이 한다는. 미리국자. 아이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동네에서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여러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중국 사람도 여기 많이 살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여기서 부동산도 산다고. 집도 사고. 그래? 많은, 특히 중국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군. 굉장히 주차가, 차가 저기서 빠져나갈 수 있나? 꼬불꼬불해야겠다, 아주. 오, 개구리 다리 튀김. 마라 향과 이거 우리 초두부. 초두부 엄청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초두부, 아, 그치. 그치. 냄새 나는 그, 썩은 두부 아니야, 썩은 두부. 먹기 힘든. 그러나 여기서 먹을 수 있어. 초두부. 그 옛날에 백종원이 중국 와가지고 시드부 막 엄청 맛있게 먹던데. 아, 그래? 맛은 있나 보네. 맛은 되게 있대. 우리는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장기업 됐네. 그 둘 다 돼지고기 똑같은 거죠? 예. 그럼 이건 안 담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한번 먹을까? 그래. 일단 볶음이랑 유관계하고요. 그쪽에 용가소면 아까 오면 아까 그냥 소고기면 하나 있어. 소고기 이거 맛있어? 소고기면 맛있어? 소고기면 국물 없는 거잖아 이거. 별로. 국물 있어. 아 있어? 예. 아, 예. 그럼 이걸로 주세요. 네. 까지 네. 네. 기본 반지. 영화 범죄 도시인가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 있잖아. 아,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 범죄로 윤계상인가 배우가 나올 때 아이반니 혼자야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와서 이 마라룽사를 혼자서 막 손으로 뜯어먹어. 아 진짜? 그 장면이 나오는 마라룽사. 이게 뭐야 근데? 새우. 아 새우야? 새우 되게 커 보이네. 비싼 비싼 요리 혼자 먹네. 중국식. 조선 재벌이야? 조선 재벌 아니 범죄자. 아 범죄자로서 돈을 많이 벌어. 돈이 많아. 이거 뭐지? 고추인가? 한식이네.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특이한 음식이네. 이제 보통 중국 음식 하면 꺼바로우를 먹는데 꺼바로우 말고 육단볶음이라는 걸 한번 시켰습니다. 먹어봐봐.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짭짤하니 그냥 맛있는 거. 달지 않고 맛있어요. 좀 들썩했다. 소고기면이 나왔습니다. 소고기면. 사진이랑은 좀 다르지만 중국 현지 가면 정말 국보 식당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많이 먹는 거야? 네. 중국 사람들 맨요리 많이 먹었거든요. 한국에서 먹어보기 힘든데 참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국물 맛있다. 맛있다. 고추 맛이 더 많이 난다. 면은 약간 그냥 부드럽네 엄청 씹히는 게. 이게 막 쫀득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아까 매콤하다 그냥 맵쌀하다. 이게 맛있어요. 두 개 잘 시킨 것 같아. 아니 참 여러 가지 요리가 많은데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게. 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먹어보자. 근데 이거는 거의 고기가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찹쌀이 그냥 찹쌀 씹는 느낌이 되게 좋다. 맛있는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감인 것 같아요. 보통 바삭하고 속은 부들부들하고 달지 않았어. 하고 진짜 맛있다. 식물의 느낌을 강하네. 안에 잘라보면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맛있습니다. 아, 방금 고기를 하나 먹었는데 엄청 보들보들하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다시 들었는데 그 육개장에 들어가는 딱 그 많이 삶아져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진 그 살맛 같아. 아, 살맛이 너무 심해. 고기 이런 신장기호 표시가 되게 많다. 이 근래 많이 생겼나? 이제 입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동네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좋지. 와, 그러게. 저는 뭐 중국 요리 뭐 이거 아까 그거다. 마라룽샤. 아, 라라룽샤. 마라룽샤. 여기 문 열었네. 되게 중국스러워. 아, 그러네, 열었네. 맛있어 보여. 뭐 사는 거지? 사갈래? 들어갈 거야? 아니. 뭐 파는 거야? 저기 아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 사람들 아침 식사 팔걸? 그 도너츠 같은 건데 그 기름에 밀가루 반죽을 튀겨가지고 콩국하고 같이 먹는 음식이 있다 그랬어. 그런 거 있네. 아, 콩국 그 우리 예전에 먹었던 거? 뜨거운 엄청 뜨거운 거. 그 만두랑 같이 먹었던 거. 그거 파는 거 같아? 뭐지? 경찰이 떴지? 무슨 일이야? 지금